아, 우리 문제 푸는 것부터 풀이강의를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시킬게요. 아, 기웃, 저의, 해, 1번. 정답은? 몇 번? A 아니야. 그냥 답은 뭐야? C 아니야. B죠. 아니, 잠깐. 우리 이거 내용이 비틀즈랑, 뭐, 빌 게이츠랑, 모차르트랑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 컴퓨터 프로그래머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니고, 다음에. 야, A번이 말이 돼? 누군가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지능이 중요하다는 글이었냐, 이게? 그게 아니라 되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글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B번에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에 기여하다, 컨트리뷰트 기여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예린이가 2번에 답이 뭐야? 답 뭐? B번. 야, 이거 답이 뭐야? 사실은 지가 맞겠죠? 너뭐 이렇게 당당하게 씨라는 거야? 아니, 이거 빌 게이츠랑 비틀즈를 검사를 했잖아, 글래드웰이. 얘네를 왜 검사해봤냐는 거야. 얘네는 본인의 업브링잉이 뭐였어? 뭔데? 아, 바로 나오면 안 돼? 그게 어? 이 뭐라고? 배경. 얘네들의 성장 배경 때문에 연습을 할 시간이 많았기니까. 이거만의 얘네들의 공통점은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했다가 공통점 아니야? 성장 배경이 좋았던 건 빌게이츠고. 네, 비틀즈는 아니고요. 둘의 공통점은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다. 왜다 틀려? 다음 3번에. 3번에 지우해. 답이 뭐야? 뭐라고? A번이, 여러분 괜찮은 A번이 왜 우리가 지금 추론이 가능하냐면, 빌 게이츠에 관련된 추론을 할수 있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요. 빌 게이츠는 아마도 두인 열쇠고 컴퓨터 키트를 만들었을지도 몰라? 하, 이거까지 추론하는 건좀 웃긴 것 같아. 뭐, 예, 다음에 2번, C번에. 빌 게이츠는 아마도 실험하는데 더 시간을 적게 썼을 거야. 적게 그러니까 시간을 적게 썼다면 아마도 더 빠른 성공을 했을 거지는 않겠죠. 다음, B번. 만약에 얘가 사립학교가 아니라 퍼블릭스쿨, 공립학교를 갔다면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했을 거야? 아니, 못해. 사립학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컴퓨터도 살수 있었던 거야, 그건. A번에 내가 말했지. 빌 게이츠나 비틀즈 같은 애들이 지금 나오면 성공하겠냐고.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 정도까지 괜찮다니까? 빌 게이츠가 만약에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면? 그러면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때 그 찰나에 태어나서 괜찮은 거야. 얘가 만약에 막 1900년대 태어났어. 나이가 너무 많잖아. 컴퓨터 가지고 놀기에는.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 놀기에 딱 적절한 나이였어.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래서 답은 A번이 그나마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우리 지금 다 틀렸나요? 선우가 해, 4번. 뭐라고? B번. D번이요? D번, 만 시간의 법칙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젊은이를 굳이 언급해. 아니야. C, 막다 나오네. 그의 첫 번째 히트송을 어디서 썼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젊은이를 말했다? 아니야. A번이요? 브리티시 퍼포먼스, 그들의 브리티시 퍼포먼스랑 걔네를 비교하려고, 하. C. 얘네가 얼마나 본인의 스킬을 디벨롭 했는지를 묘사하고 싶었던 거야.
말도 안 통하는 젊은이 가가지고 구텐 딱스를 착착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영어를 노래를 불렀다고 해봐. 맨날 한 무슨 8시간, 7시, 7일 내내 연주하고 그랬잖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 그거 다 틀려 미쳐버려. 다음에 5번, 내가 지금 틀린 애들마다 물어보는 거야? 찬영이가 5번에. 사실이 아닌 거. 에이시안 스튜던트들에 대해서 사실 아닌 거. 뭐야? D죠? 에이시안 애들은 아메리칸 스튜던트들보다 내추럴 탤런트를 더 갖고 있다? 아니야.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학업적 환경이 좀더 좋을 뿐이야. 에이시안 애들이. 됐어. 5번 하나 맞았어. 미쳐. 자, 플로우 차트 잘 채우라고 했죠? 대답 잘 하세요. 인트로덕션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 비틀즈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만시간의 법칙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 여기서 이 부분을 좀잘 보면, 리퍼 투가 나오면 에즈를 낳는 거고, A를 B로 여기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 만시간의 법칙을 한 사람을 뭐라고 언급했게? 여기 제목에도 나와. 얘네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대단하고 그렇게 비범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멍청아. 잠 봐라. 뭐라고요? Outlier. 네. 뛰어난 사람들. 조금 더 특출난 사람들을 Outliers라고 한다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뭐 빌게이츠, 비틀즈, 에이시안과 아메리칸 스튜던트들의 차이점. 각각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가 이거 말했는데, 이거 뭐가 들어가냐? 빌게이츠의 젊음과 컴퓨터 키트가 이용이 가능한 게 딱 떨어졌다 그랬잖아. 이거 뭐 들어갈까? 딱 빌게이츠의 젊음과 컴퓨터 키트의 시작이 딱 떨어졌잖아. 동시 발생을 했다고. 단어 미쳐버려. 단어 동시 발생했다니까? 뭐 무슨 단어야? 빨리 말해. 코인사이드. 동시 발생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게이츠는 빌게이츠의 젊음을 이제 어디다가 뭐에다가 공부하는데 썼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해? 여기 뭐쓸 거? 헌신적으로 다 썼다고. 헌신했다. 다 바치다. 디보트 했다고. 모든 시간을 뭐 공부하는데? 스터디. 컴퓨터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 컴퓨터 키트가 1975년에 이제 도입이 됐을 때, 빌 게이츠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 들어볼까? 이미 많은 돈을 있었다? 아니야. 이미 많이 경험치가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 experience라고 쓰시면 돼. experience까지 넣을게요. S 안 넣어. experience. 비틀즈로 가보죠. 비틀즈는 젊은이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거 뭐 넣어? 8 hours 동안. 7 days a week 동안 한다고 했죠. 중국의 7 어때? 아, 너무 좋은데. 아니, 니네 말하는 건데. 투워킹 한다며.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자, 네. 할 거야? 해. 뭐 봤는데 되게 뭐 많이 준대. 트월킹 해. 트월킹이 안 되면은 뭐 다른 거 해. 할 말이 없는가 뭔가 그런 거 해. 관제탑 댄스 이런 거 해. 할수 있겠어? 해. 진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결정 딱 해. 자, 다음에 얘네들 첫 번째 히트송을 냈을 때몇 번의 라이브 쇼? 1200번 대답하는 찬영이밖에 없는 거야. 대답해. 다음, 모차르트요. 모차르트의 무엇이, 여기 뭐 쓸까? 헌신. 디보트, 아니야, 명사야. 본인의 기술력에 대한 이것이 얘를 되게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네. 데디케이션. 네, 헌신이. 열심히 했고, 얘가 6살 때뭐 하지? 그러니까 뭐 작사 안 해. 컴포징이요. 컴포징. 컴포징이 뭔데? 작곡을 하죠. 작곡을 6살 때부터 하죠.
그래서 20살 될 때쯤에는 거의 만 시간의 작곡을 이미 한 상태여서 마스터의 대가에 올라갔죠. 에이시안 스튜던트들은 아메리칸 스튜던트들보다 뭘좀더 better. 이거 뭐 써? 그러니까 뭐 쓰냐고. 아, 인텔리전스 아니야. 지능이 좋진 않아. 아카데미컬리하게 조금 더 better 합니다. 학업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게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이제 환경적인 게 조금 더 좋은 거죠. 예. 네. 그걸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좋은데, 그래서 에이시안 컬처는 도와준단 말이지. By supporting more 해가지고, more than. 아메리칸 컬처들 보다는 서포팅 이걸 해줘. 뭐야? 뭘 서포팅 해줘? 빨리 찾아, 뭐래. 뭐라고 나와? 에? Studying. 공부에 조금 더 약간은 서포트를 해준다. 예. 뭐는 또 이제 어치브먼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적을 달성하는 데 서포트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아,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마무리했고요. 우리 뒷부분으로 넘겨서 우리 이거 21세기 해킹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자, New Frontier, New Worlds 부분부터 원래는 누구 좀 시키고 읽게 좀 시키고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하겠어요. 아니야, 하나만 시키자. 승윤이가 좀 해주라. 한두 문장만 읽어주라. New Frontiers. 네, We live 라고 해야 돼. 스웨튼. 네, 좋아요. 그 live 있잖아. 이게 동사로 쓰면 live라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elephant라고 하면 live라고 읽으면 돼. 네, 살다라고 그냥 동사로 쓸땐 live라고 했던데. New frontier, new worlds. 야, frontier 뭐로 나와요? 프론트 뭐지? 블루투스. 야, 니네 단어 제대로 안 찾아. 아! 오늘 재심해줄 건 받아가는 새끼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프론티어 뭐로 찾았니, 얘들아? 단어 제대로 찾으라 했지. 프론티어. 녹화 중이라고, 인간들아. 프론티어. 야! 국경, 국경. 야. 그러니까 새로운 국경. 이게 이제 개척지 같은 느낌인데, 새로운 땅. 새로운 개척지. 뭐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새로운 전쟁. 얘 지금 혹시 요걸 보면 그냥 전쟁이잖아요. 총 들고 대포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 근데 지금 새로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새로운 국경이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로 싸우기 좋고. 예전의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다른 걸로 싸운다고. 자, 그래서 나와. Unlike는 이게 색깔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파란색이 단어고 노란색이 주제문이야. 네. Unlike는 뭐뭐랑은 달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Past는 과거라는 뜻이니까 읽기 잘해. 과거 언제? 전쟁이 take place 뭐야? 아, 니네 단어 제대로 안 찾을래? Take place. 발생하다는 뜻이야. 단어 모르는 건 찾는 거야, 이렇게. Between two countries on a battlefield. Battlefield? Battlefield. Battlefield가 뭐야? 전장. 전장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장에서 두 나라 사이 간에 전쟁이 발생하잖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국이니까 전장에서 두 개의 나라 사이 간에 전쟁이 발생하는 옛날 과거의 시대 때랑은 unlike 달리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옛날이랑은 달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in a live in a age 어떤 세상에 살고 있까요? 과거랑은 달리 우리는 이제는 사이버 어택이 threaten our security 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거든? 사이버 어택. 사이버 어택이 threaten 뭐로 나와? 위협하다. 우리의 security, 안보를. 단어 찾아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누가? 사이버 어택이라는 거야? 지금처럼 이제 막 무슨 뭐 전쟁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이버 어택을 하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약간 되게 큰 컴퍼니, 라지 컴퍼니가 대규모 컴퍼니 같은 경우에서는 대규모 컴퍼니든 아니면 거버먼트든
이게 정부든 간에 지금 현재 뭘 사용하고 있냐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중이란 말이야. 뭘 하려고? 스토어. 하려고. 스토어. 가게 말고. 뭐로 나와? 저장하다라고 나와. 동사로 하면. 되게 예민한 정보를요. 이게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정보 싸움. 이제는 뭐 정보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로 이렇게 약간 이게 막 해킹하고 막 이렇게 정보를 캐내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예민한 인포메이션. 센시티브가 예민한 거니까 예민한 인포메이션 같은 거, 정보 같은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with 뭐와 함께 with the stroke of a key, stroke? Savvy 해커는 can easily wreak havoc across the globe. 뭐냐? 단어 찾아봤지? 하나씩 봐봐. 스트로크는 혹시 이게 뭐게? 세이비가 뭐로 나와 혹시? 야 단어부터 봐. 세이비 뭐로 나와? 똑똑한. 똑똑한. 아 똑똑한 해커들은 쉽게 래그를 한다. 래그. 가하다. 쉽게 가하다. 해보고 이건 뭐로 나와? 니네 단어도 모르면서 왜안 찾아와? 회복은 대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야.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똑똑하고 되게 비상한 해커들 있잖아. 걔네들은 쉽게 가할 수 있다고. 이전 세계에 대혼란을 쉽게 가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때 옛날에 있었는데 뉴욕 증시 그 이제 막그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 뉴욕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뉴욕 거래하는 애들 이렇게 막 이게 약간 양복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죠? 그게 한번 마비된 적이 있었어. 해커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정광판에 중학생이 그거 이제 해킹해가지고 흰 중학생한테 털렸죠? 이렇게 어떤 거 기억해? 응,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되게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와 함께? With the stroke of a key와 함께. 스트로크가 치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그럼 뭐랑 함께 했다라는 거게? 똑똑한 해커들은 쉽게 전 세계의 대혼란에 가할 수 있어. 뭐와 함께? 키를 치면. 키를 친다는 게 뭐게? 자, 하면은 막 해킹돼. 키를 친다고. 키보드를 친다고. 근데 이제 키보드만 한번 치면은 똑똑한 해커들이 막 엄청나게 대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건 그거야. 그래, 오케이. 해커들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더 프로블럼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 unlike 뭐랑 달리, 이런 배틀필드랑 달리, 그러니까 이런 전장이랑 달리, 문제는 바로 뭐다? Enemy가 is hard to find 하다라는 게 문제야. 이게 문제는. 야, 혹시 보이스피싱 진짜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잖아. 어떻게 잡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 IP도 추적 못하게 몇번몇번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못 잡잖아. 사실상 못 잡아. 응. 못 잡는 게 맞아. 그냥 너 없어진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할때 내가 누가 적군이고 아군이고는 알수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Enemy가 is, 그러니까 적군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제 해커들은 지금 본인의 대부분의 시간에 비하인드 컴퓨터 스크린 뒤에서 컴퓨터 스크린 뒤에 본인을 숨겨 있잖아, 해커들은. 그러니까 we do not know. 우리는 모른단 말이지. 뭐도 모르냐면 what their citizenship is. 이게 뭐 같냐? 야, 우리가 모른다 모든 단어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what their citizenship is. 이게 citizenship이 뭐냐고. 대열은 누군데 그러면? 다시 가. 자. 해커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뒤에서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걔네들이 뭐야? 해커들의 시티즌십이 뭔지 몰라. 이게 뭔데, 시티즌십? 뭐 하는지? 시민이 뭔데? 그럼 이게 뭔데? 얘네들의 시민이 뭔지? 그게 뭔데, 그 뭐냐고. 원래 얘네들의 뭐가 뭔지.
국적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어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중국인인지 북한인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냥. 얘네들의 시민권이 어떤 건지도 몰라. 누구 공격하는지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전, 야, 리스펙트, 존경 아니야. 존경 아니에요. 인맨이, 인맨이 리스, 정말 많이 존경해? 아니야. 리스펙트는 측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측면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인비저블이래. 이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 해커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making them 뭐가 어렵다는 거야? Difficult to fight. 싸우기도 힘들지. 누군지는 알아야지 싸우지. 싸우기도 너무 힘들어. That is why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밑에 써줄 건데 That's because라고 나오면은 뒤에가 원인이 나오는 거야. That's why라고 나오면 뒤에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얘네가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얘네가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겠단 말이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메이저 컴퍼니라고 나오잖아요. 메이저 컴퍼니라는 건 대규모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대규모 회사들이 지금 야 try 초보 정사 뭐더라? 날씨도 아니야. 노력하다, figure out은, figure out.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라는 거야. 대부분의 지금 큰 회사들은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래. 뭘? Ways to increase internet security요. 인터넷 안보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알아내고 있대. 그러니까 약간 계속 아이디랑 비번 같은 거 바꾸라고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고, 막, 비번도 막, 아, 비번도 진짜 많이 바꾸라고 하거든? 정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겠죠? 페이보드. 가장 우호적인. 가장 우호적인 접근 방법은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선호되는 접근 방법?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이 해커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사이버 어택을 어떻게 하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우호적인 방법은 바로 이거야. To think like 해커요. 해커처럼 생각하기. 약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출제자처럼 생각하기. 뭐 이런 것처럼. 해커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stay ahead. 약간 앞서 나가는 거지. 이 게임에 있어서. 근데 이 스트래티지, 이 전략은, not only but, 뭐게? not only but. 것 같은데. not only A, but also B. 얼수는 생략됐고. 아, 뭐냐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아니야! A뿐만 아니라 B도. 이 전략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커처럼 생각하자, 이런 게, 뭐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 이 전략 되게 어렵고요. 해커처럼 생각하는 게 쉽냐? 어렵고요. 이 해커처럼 생각한다라는 것도 되게 코스틀리해. 코스틀리 뭐로 나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가격도 많이 나가고, 해커처럼 생각하는 게뭐 쉽지도 않고. 하지만, 얘는 그러나로 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물론 이제 해커처럼 생각하는 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회사들은 지금 뭘 시작하고 있냐면 리얼라이즈 깨닫고 있대요. 뭘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해커처럼 생각하는 게 쉽지도 않고 가격도 많이 들고 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리얼라이즈 깨닫고 있거든. How high the stakes are 이게 무슨 뉘앙스일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러나가 있잖아. 그러나가 있잖아. 이게 돈도 많이 되고 어려워. 하지만 컴퍼니들은 지금 깨닫고 있기는 해. How high the stakes are. Stake는 목이라는 뜻이야. 그 몫이 크다라는 건 알고 있다. 라는 건 무슨 말이? 무슨 말이냐? 돈도 많이 들고 해커처럼 생각하고 막 무슨 그 안보 수치, 시큐리티 수준을 올려주는 것도 되게 어렵고 막 방화벽을 되게 강하게 쌓고 하는 게 쉽지는 않고 돈도 많이 드는데 돈 진짜 많이 들어 얘들아. 알약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돈이 많이 드는 행위야.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좀 힘든데 쉽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몫이 큰지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라는 거죠. 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다는 거야. 이 뒤에도 한번더 칠게요. 이게 노른 거라고 먼저 나오고, 이게 동사 주어야. 이거 not이라고 그냥 해석하는 거야. additional은 추가적인이란 뜻이야. 잘 따라와. 그러면 인터넷 보안, 인터넷 시큐리티. 이 인터넷 보안이라는 거는 더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노른 거가. 더 이상은 뭐로 여겨지지 않냐면 additional expense가 아니야. additional이 뭐야? 추가적인이란 뜻이야. 더 이상 인터넷 보안이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아니야. 그럼 뭔데? 뭐로 여겨지고 있는데? essential 비용이야. essential은 뭔데? 필수적 비용이라는 거지. 더 이상 무슨 그냥 추가로 그냥 할까요? 그게 아니라 필수고요. 필수 비용이라고. 안보를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거의 그 STEM 비그 디바이드 윈도우 워프 있잖아.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우리 팀에서 만드는 거거든. 우리 약간 그 기술팀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만드는 거거든. 니들이 생각하는 거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약간 이런 거 보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 맨날 카톡으로 내가 말했잖아. 쌤 여기 DYB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매번 아이디 비번 치고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다음에 인증번호로 매번 친다고 했잖아. 그런 게다 보완 행위죠. 그런 거야. 이런 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게 키다. 왜냐면 이제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약간 그걸 챙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부분인데, 자, 1번 골라보세요. 문제가 뭐냐? 얘 이거 고를 수 있다잉? 왜 해커들과의 전쟁은 이기기가 하드할까요? 왜 해커들과의 전쟁이 이기기 힘들어? 골라봐. 손 들어볼 거. 왜 힘들어? 왜 우리가 해커들과 싸우기가 힘들어? 알겠죠? A번, 손. B, C, D. D죠, D죠. 해커들의 위치가 찾는 게 너무 챌린징이니까. 챌린징 뭐라고 할 건데? 너무 도전이고, 너무 빡세다라는 뜻이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누군지 알고 공격을 해야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냐는 거지. 다음. 아, 진짜 나쁜 놈들이야. Catch them if you can. Cyber criminals. 와, 이게 뭐냐? 네가 잡을 수 있으면 잡던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못 잡아요. 잡겠냐, 진짜. 아, 쌤 얘기도 했었잖아, 쌤. 정말 많았다고 했죠? 예. 네. 정말 많았어. 나, 막 인스타에서 이런 거 있다니까. 안녕. 네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쁜데. 친구가 되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너잘 지내보자. 밥은 먹었니? 세상 친하게 착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근데 카톡으로 넘어가 볼까? 그래서 카톡에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종류가 많아요. 요새 종류도 너무 많아진 것 같아. 너무 애들이 머리가 비상해져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도 너무 머리가 비상해졌어. 못 잡겠죠?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지겠지, 뭐. 자, 가보죠. 사이버 크리미널. 이 사이버 범죄자들. 그러니까 즉, 해커들. 얘네들은 hard to catch요. 잡기가 힘들어요. 팩트죠. 왜냐? 얘네들은 숨어있거든? 페이크 네임 뒤에. 뒤에 숨어있지. 얘네가 진짜 이름 쓰겠냐?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프리텐드가 중요한 말입니다. 뭐로 나와? 야, 빨리 단어 찾아봐. 니네 왜 이렇게 단어를 더럽게 안 해? 프리텐드 찾은 사람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나 단어부터 하고 가는데 안 끝낸다. 프리텐드 찾았다. 의존하다 아니야. 그건 디펜드야. 또 자, 그럼 뭔지나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뭔지 생각하는 거야. 얘들이 숨어 있어.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있어. 그리고
마치 은행처럼 되게 중요한 인스티튜션 프리텐드 한다. 단어 뭐야? 프리텐드 뭐냐? 뭐뭐 인척하다라는 뜻이야.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이라고, 선우. 뭐를 인척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커들은요, 본인의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크네임 뒤에 있고, 해커들은 뭐 인척하냐면 되게 중요한 기관인 것처럼 해. 마치 은행인 거죠.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They have many tactics요. 얘네들은 뭐가 되게 많게. Tactics는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 전략 많아. 이 전략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 인터넷 유저들한테 asking 물어봐. For personal information.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네 이상한 거 말해주면 안 돼. 이런 막 몸캠시 피싱 이런 것도 있는 거 봐봐. 사진 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네 탈탈 털려. 진짜.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정보 같은 거를 막 인터넷 유저들한테 asking 막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 너무 전략이 다양하게 많아,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서, 야! 이게 분사구문이야. 이 사이버 범죄자들은 armed with라고 여기 이게 지금 PP로 시작하고 있잖아. 여기가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인데 여러분 arm, 팔, 갑옷. 가보 뭐라 그래? 암호. 암들을 했대. 그럼 뭐야? 갑옷을 찾다 이거야. 갑옷을 찾다고. 사이버 크리미널들이 갑옷을 찾소. 뭐로? 너의 뱅크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이랑 너의 아이덴티티의 다양한 다른 디테일 같은 것들. 쌤 그때 말했죠? 나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랑 전화했다고? 그게 나다 알고 있다니까. 내집 주소를 알고 있어. 그냥. 그 애만 알고 있어, 그냥. 좀 소름이 돋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같이 갑옷을 입은 거지. 너의 이미 그 은행 계좌 번호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외 너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니까. 그외 너의 정체성의 디테일 같은 것들도 다 알고 있어. 그것을 갑옷으로 찬 다음에 사이버 크리미널들은 너의 뭐까지 사용하기도 하냐면 너의 크레딧카드까지 사용, 크레딧카드. 네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너의 돈을 위드드로우, 이게 뭐야? 이거 아마 단어 찾아보시면 철회하다, 빼다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겠냐? 네 돈을 빼다, 인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기까지 하고, 뭐, 심지어는 너의 크레딧카드까지 막 사용하고, 이거 약간 요새 내용 많잖아. 미국 그 외국 가가지고 잘못 크레딧 카드 썼더니만 막 그냥 갑자기 뭐가 결제가 나갔다고 뜨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가끔씩은 뭐까지 하냐면요, 얘네들이 무슨 뭐도 만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해? 네 컴퓨터를 인베이드 할 수도 있어. 인베이드 뭐겠어? 네 컴퓨터를 지배 아니야, 인이잖아, 안으로. 침해하다, 침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집중. 너의 컴퓨터를 침략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훔쳐가. 되게 센시티브한 인포메이션까지 훔쳐가. 사람은 다 비밀이 있잖아. 너 엽서 한 10개 찍어놨는데 그거 다 훔쳐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In this sense, 이러한 방식으로 얘네들은 they are like 약간 뭐 같냐면 스파이 같아. 얘들은 스파이 같은 게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 The tricky part. 트리키가 까다로운이라는 뜻이거든.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 결국엔데 you never know. 모른다는 게 문제라니까. 뭐? Who you are dealing with you? 딜비드가 무슨 뜻이냐? 다루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할래? 이거 진짜 네가 까다로운 건 뭐냐면 네가 다루고 있는 사람이 후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왜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또 약간 이렇게 막 요새 이제 좀 걱정되는 것 중에서는 약간 이게 남자야. 막 이쁜 여자 사진을 도용해.
그래가지고 막아너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난 너랑 너무 이제 너랑 사귀는 거야. 얼굴 못 봤어. 이게 남자야. 근데 여자인 척 사진을 도용해서 얘한테 사진을 떼는 거지. 그래서 너딱 걸렸어. 돈 내놔. 이거 너안 주면은 네 친구들한테 너 무슨 학교 어디 다니지? 너 친구들한테 다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너 그렇게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200만 원 보내. 200만 원 받았어. 그럼 이제 받았어. 그럼 사진 지워주시는 거죠? 아닌데 100만 원을 더 받아야겠어. 그렇게 한다고.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this is why 결과적으로는 this is why가 결과적으로라고 했다. 여기 뒤에 결과다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냐? You must be very careful이죠. About who you share information with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는 누구랑 같이 공유를 하는 정보를 공유할 때 누군지요, 누구랑 지금 네가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very careful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아무나한테 막 아무거나 다 주면 안 돼. 결과적으로는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해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리시브 받은 거야. 리시브 받았어. Suspicious한 이메일. 이게 뭐겠냐? 네가 이 단어 몰라도. 아니 느낌에. 이게 뭐가 있어? 이게 뭐 같아? 뭐야? 수상한. 수상한, 좀 의심스러운. Suspect는 의심하다라는 뜻이고 용의자도 있거든요. 뭔가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누구로부터 받았어? From someone한테 받은 거야. Someone, 어떤 someone? Pose as 이거 있죠? 이거 pretend랑 똑같은 뜻이에요. Pretend 무슨 뜻이라고? 인척하다. 너의 그 은행인 척하는 사람한테서 약간 의심스러운 이메일 같은 것들을 네가 받는다면 너는 뭐 해봐야 되는 거냐면 You should contact, 연결해봐. 네 뱅크에 바로 immediately, 즉시 연락해봐. To confirm, 확인해보는 것이. Whether, 뭐를요? 그들이 진짜 서치 메시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sent, 보냈는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직접 전화를 다시. 전화해가지고 혹시 농협은행에 강민한 대리 있나요? 없는데요, 그런 사람. 정신을 차려줘.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진짜 보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마지막에 또한 결과적으로 뭐가 이리지 크루셜 하냐면 크루셜이 또 뭐였냐? 크루셜 이제 단어 알만하다. 중요한이란 뜻이야. 중대한 거. 중대한. 투부정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 소프트웨어를 on your 컴퓨터에. 네 컴퓨터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지. 본인 컴퓨터에 알약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깔려있냐고.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그러니까 요즘 날 사이버 크라임의 시대에선, 사이버 범죄의 시대에선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careful 하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야. 아무리 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런 사이버 크라임 범죄의 시대에서는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대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인터넷은 정말, 예, 네, 그런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얘들아. 친구들끼리도 나 돈으로 배신하고, 막, 배신 때리고, 내가 사귀었던 애랑 바람피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인터넷은 말해 뭐해? 그렇지 않을까? 니야, 니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너한테 의리를 지킬 것 같아? 아니다. 자, 가. 인터넷 유저들은 대부분 이거를 해야만 해. 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빼고. 자, 뭘 해야 되는 걸죠? 본인의 personal information은 carefully 하게 공유하기. 그치? 이거 해야 되지. 네 컴퓨터에다가 보호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기. 인스톨은 설치하다.
설치하기 해야 되지. 그치. 다음. 이거 A번도 괜찮네요. 의심스러운 이메일의 근원, 소스잖아. 근원을 꼭 확인해 보기. 이것도 괜찮죠. 근데 B번에 Keep track of는 기록하다. 기록하다. 이름을. 해커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기록하기. 페이크네임을 사용한다니까? 예. 네. 저 뭐하러 기록해? 걔네들이 뭐.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김미영 뭐 알아서 뭐 하게.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파이트 백했다. 얘기 뭐 같냐? 파이트 백했대. 파이트 싸웠대. 백. 이게 뭐게? 페이스북이 대체 뭐한 거게? 맞받아 쳤다고. 맞대응했다라는 거야. 얘가 페이스북이 맞대응을 한 건데, 그게 뭔데? 맞대응 전략이 뭐야? Trusted Friend Security래. 그러니까, 신뢰하는 친구들 안보 전략? 이게 뭐지? 야, 혹시 여러분들 있나요? 있나? 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털린 적이 있다. 해킹이 당한 적이 있다. 게임은 해킹 당한 적이 좀 있어? 그럼 이제 로그인이 안 되지 않냐? 그렇지, 이제 PC방 그쵸? 가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올려놨던 거를 다 지우고, 이제 여기서 뭐, 얼마 배팅하시면 어쩌고저쩌고 꿀알바, 남성 꿀알바 이런 거 나오는 거 막. 그러는 거야. 다 삭제하고 막. 막 그러잖아. 예. 해킹 털려버리거든? 자, 갑시다. 너도 아마 이매진 예측했던 것처럼 해커가 애프터 뭐 하고 나서 너의 어카운트, 계정이라니까? 너의 계정에 브레이크 인투, 안으로 들어간 거겠죠? 침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계정에 침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해커가 하는 가장 첫 번째 퍼스트 띵. 그것은 이제 뭐게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워드를 바꿨어. 그래서 뭘 하는 거? 너의 액세스를, 너의 접근을 디나잉 하는 거지. 디나잉이 뭔데? 뭐겠는데? 차단, 거절하다, 부인하다, 차단 못하게 하는 거지. 접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디나잉 차단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하는 거거든? 파이트백이 아까 맞대응하는 거라며. 맞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금 페이스북이 현재 익스페리멘팅, 실험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략을 실험하고 있어. 이게 새로운 전략이 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저가 픽, 고를 수 있는 거야. 3명에서 한 5명의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인데, 얘네가? 여기서 바우치가, 버치가 뭐야? 뭐로 나오냐? 단어 빨리 봐봐. 버치 뭐로 나와? 버치 뭐로 나와? 얘가 집에 가기 싫구나. 버치 뭐로 나와? 그럼 뭐 같은데? 유저들이 한 3명에서 5명을 고를 수가 있어. 걔네를 위해서 버치 할수 있는 버치가 뭐겠는데? 보증해 주는 거죠. 네. 얘네들을 보증해 줄수 있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 고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너의 계정이 해킹이 되는 이벤트 안에서 패스워드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페이스북은 will be able to send 보내줘요. 보내준단 말이지. secret code를요. 이 친구들한테. 네가 선택한 친구들한테 secret code를 이게 줘. 그럼 그네 친구들이 who can them 그다음에 이네 친구들이 pass along 전달해 주는 거야. 그 인포메이션을 너에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아이씨 계정 털렸다. 그럼 이제 아 뭐야 로그인 안 돼. 그럼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이게 나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친구 3명에서 5명 골라놨으니까 얘네한테 뭐 시크릿 코드를 이제 보내준 다음에 그게 이제 나한테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데이가 가리키는 거그 친구들이겠죠. 오케이. 데이가 가리키는 거 친구들이잖아. 그럼 데이가 베리파이를 해준다 이거지. 너희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잖아. 정체성을 베리파이 해준다니까 증명해준다 이거죠.
너의 이제 이거를 너의 정체성을 이제 증명을 해줘. 그러면은 you will be able to 다시 너의 어카운트, 너의 그 계정으로 접근권을 리스토어 하는 거야. 리스토어가 회복하다는 뜻이거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북의 직원의 월즈,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건 it's sort of, 이건 약간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당신의 친구에게 너의 집 키를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When you go, 네가 go on a vacation 갔을 때. 약간 이게 뭐랑 비슷하냐? 당신이 방학 때문에 뭐 이제 잠깐 놀러 갔을 때, 네 친구한테 집 키를 주는 거랑 비슷하달까? 진짜 믿는 애한테 줘야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가장 most trust, 가장 믿고 있는 친구들을 골라야죠. 뭐를 경우를, in case. 뭐한 경우를 대비해서? You need their help요. In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에 그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나는 지금 가장 믿고 있는 친구들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this goes to show that 이것이 지금 show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돼. 친구들, 심지어 페이스북 안에서도 친구들은 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Should be one you can count on. count on이 의존하다, 믿다라는 뜻이거든.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지. 너의 치부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여야만 한다라는 거지. 심지어 페이스북 안에서도. 페이스북에서 막, 아, 인친님, 너무, 우리 서로 소통해요, 인친님. 이래가지고.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친구가 너를 그,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친구가 너를 보증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가봅시다. 페이스북에서요. 너를 위해서 보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가 골랐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라고 나왔는데, 요 사람들은 좀더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너를 골라야 돼? 지들을 보증해줄 사람으로 너를 골라야 돼?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내가 얘네를 고른 거지. 얘네가 나를 골라야만 해? 나온 것도 아니고. 다음. 얘네들은 너의 계정에 접근권이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보장해주는 애지, 얘네가 내 계정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A번에, 아마 얘네들도 페이스북 유저일 거야. 그러겠지? 같이 페이스북 쓰는 애들이겠죠, 뭐. 답은 A번 정도까지는 추론이 가능하다. 불좀 켜주시고요. 불러주시고.